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위쪽의 명령대로 그 침막한 산지꼬의 뚜리산을 제거해버리는데 성공을 했었는데요. 그러자 보고 하면서 또 인명장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어디 보자, 요번엔 어떻게 좀 신경 좀 썼다니? 이어 곁에서 순례천이 쫙 펼쳐보더니 아우야, 위쪽에서 너를 이제 5개 영이 군사총통에서 7개 영이 군사총통으로 승진시켰다야 라고 하는데, 네? 헤. 하지만 짱조리는 이제 그냥 시큰둥해 하는데 매번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여서 이제 습관됐다 이거겠는데, 하지만 순례천은 계속하여서 얘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우야, 너를 이제 신민후이 군사총통이 아니고 퉁려시라는 지역이 군사총통으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짱조리는 아, 그랬나요? 당연하죠. 신민후요 손바닥만한 곳에 어떻게 7개 영이 군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더 큰 지역으로 안배해야겠죠. 근데 그 퉁려라는 지역은 어디랍니까? 네, 여기서 얘기하는 퉁려라는 지역은 이 내몽골이 동쪽에 위치해 있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었는데요. 전체 청나라에서 이 마적대가 제일 살벌한 게 바로 이 내몽골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몽골족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지금 전투민족이라고 나대고 있는 대러시아 그 몽골족한테 겁나 당하고 무릎까지 꿇었었는데, 이 몽골족은 아시아를 넘어서 저 멀리 유럽이 독일에까지 쳐들어가서 이 장악해버린 어마어마한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몽골족 사람들은 이 천생적으로 덩치가 좋고 싸우기를 즐겨하는 진정한 전투민족인데요. 현재 중국에서도 이 특별하게 몸에 칼을 차고 다닐 수 있게 허락한 민족이 바로 이 몽골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허리춤에 커다란 만도를 차고 다녀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러한 놈들이 그 난세에선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살판치면서 그들이 세상이었겠는데요. 하여 청정부에서는 그 몽골 지역이 마적대 때문에 골치를 썩이다가 드디어 짱조리는 보낸 거였었다고 합니다. 헤, 오케이, 까라고 하면 까야지. 야들아, 가자. 가서 그 몽골 지역을 어디 한 뭐가 보자꾸나야. 이어 짱조리는 자신이 모든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퉁려시로 찾아가는데요. 그렇게 만여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는 호호탕탕하게 이 멋있게 퉁려시 문 앞에까지 갔는데 말입니다. 어라? 뭐야? 뭐가 이리 썰렁하야? 마중 나온 놈들을, 응? 야, 이 군사 총통이 오셨는데 환영식 같은 것도 없니? 그러면 이거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짱조린이 이곳으로 발령나기 전에까지 이곳 퉁려시 전에 군사 총통이었던 사람은 바로 이놈인데요. 원래 넘버원으로 있다가 이 짱조린한테 밀리워서 넘버투로 된 우주인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퉁려시라는 곳은 대도시에서 벗어나서 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위쪽에 관리가 적었었는데, 하여 이곳에서 군사 총통을 잇는다는 건 왕처럼 살 수 있는 곳이었었는데, 하여 그러한 왕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으니 이 우주인성은 기분이 아주 별로였다고 합니다. 뭐 짱조린이라고? 그것도 뭐 하는 놈이라니? 그냥 신민후에서 조용하게 지낼 것이지 여기까지 기어들어왔다니? 야들아, 내 명령을 전해라. 퉁려시 정부의 모든 관료들은 모두 다 나가지 말라고 말이다. 그렇게 모든 관료들은 짱조린이 마중을 못 나갔었고 환영식이고 뭐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조린은 하차, 암만 그래도 내는 이곳이 새 어르신인데 이거 다들 멘트를 너무나도 아예 준 게 아니야. 야들아, 어떻게 하면 좋게? 그러다 탕알후가 헤 하고 이 말을 타고 나섰는데, 아우야, 걱정 말라, 내가 가볼게. 내 그놈들이 정신이 아주 따끔하게 들 정도로 헌꾸녕을 좀 내줘야겠다. 야들아, 그 내 밑에 두 개의 영은 나를 따르라. 이랏자! 탕하후는 자신이 두 개의 영, 즉 1000명의 기마병을 거느리고는 뚜럭뚜럭 하고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주인성이 밑에 군사들은 다들 기겁을 하는데, 저게 뭐야? 저놈은 딱 봐도 이 마적대 행동대장처럼 생긴 놈인데 저것도 정부군이라고? 이어 관아에까지 도착하여서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주인성이 보초병이 그 탕하후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였었는데, 자자, 그거 섞어라. 어디서 굴러 들어온 개벽 따구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만 멈춰라 이놈들아. 뭐 볼 일이 있으면, 네, 이놈이 지금 말이 채 안 끝나는데 짱짱 하고 귓바망이 두 대가 날려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네, 그 탕하후의 귓바망이 두 대를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여 그 보초병은 휘청휘청 거리더니 퉁 하고 쓰러지는데, 이놈들이 지금 반란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 별들을 못 봤니? 내는 두 개의 영을 통솔하는 团장 탕하후 어르신이다. 어나 감히 내 앞을 가로막게. 탕하후가 살기를 드러내자 흐흐, 다
다들 기겁을 하는 거였었는데요. 이 새로운 군사놈들은 온몸이 강화해서 휩쓸던 분위기가 이 팍팍 나면서 다들 접근하기도 힘든데요. 그렇게 당하고 군대가 안으로 쫙 밀고 들어가자 그 누구 하나 기침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군사 총통실에까지 도착한 탕하군은 문을 빵 하고 박차고 들어가는데요. 우진성 연하야, 에? 니야, 오라, 먼저 좀 맞자. 우진성도 이 덩치가 엄청나 보이죠? 하지만 이놈이 몸통은 헛살이고 그 탕하후와는 비교도 못하는데요. 탕하후는 이 퉁퉁하고 두 방을 먹이자 이 우진성은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서는 해롱해롱해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어 탕하후가 또다시 주먹을 올리자 이 곁에 부관들이 급급히 말려대는데 형님 한 대만 더 치면 저놈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짱주올린 어르신이 이 난처해질 것도 같은데요. 에? 헤! 그제야 탕하후는 이 주먹을 내려놓으면서 호통을 치는 거였었는데 야들아 여기 퉁려시 관하에서의 간부들 한 놈이라도 빠짐없이 모두 다 대문 앞에 모이라고 해라. 만약에 감이 안 나온 놈이 있게 되면은 내 그놈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고. 에? 그렇게 전해라 알았니? 으. 그 명령이 전해지자 퉁려시 관하는 완전히 그냥 발칵 뒤집어졌는데 원래는 새로운 관리한테 이 기선제압을 하느라고 안 나간 건데 이렇게 센 놈이 내려오게 될 줄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어 탕하후는 그 우진성이 머리채를 꽉 부여잡고는 관하에서 질질 끌고 나오는데 야들아 이놈을 이 내 말 뒤에다가 밧줄을 길게 해서 묶어둬라. 내 이런 쳐 죽일 놈을 이 아우 앞에까지 곱게 안 보내지. 이어 탕하후의 부하들은 이 우진성이 두 팔을 밧줄에 다 꽁꽁 묶어서는 이 탕하후의 말 뒤에다가 잘 매달아 놓는데 이어 탕하후가 이랬자 하고 말을 타고 출발하자 이 우진성은 혀를 가로물고 그냥 죽어라 달아다닐 수밖에는 없었는데 하지만 어휴 우진성 이 뚱땡이가 어떻게 말이 달리는 속도를 따르겠습니까? 퉁 하고 넘어져서는 그 뒤에 땅바닥에 쫙 하고 끌리면서 그 짱졸린한테 갔다고 하는데 아이고 어르신 저 죽습니다요 살려주세요 어르신. 우진성은 이 말 뒤에서 질질 끌려서 온몸에 다 상처 자국인데 그렇게 겨우 퉁려시 문 앞에까지 도착하였는데 네 그 앞에는 이 엄청나게 큰 말을 척 타고 있는 짱졸린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였답니다. 근데 그 이거 뭐라니? 우진성은 이 자신이 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데 일곱 개 영을 거느리는 군사 총통이라면 기껏해야 3,500명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군사가 끝도 없이 그냥 쫙 이어지는 게 만 명도 그냥 훨씬 뛰어넘어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요? 우진성은 이 휘둥그레 해서 이리저리 둘어보는데요. 하하하하하 놀랬니? 어? 내 짱조린이다. 반갑다. 짱조린은 이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로 그 우진성을 내려다보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이어 우진성은 그 짱조린이 말 곁에 웅크리고 엎드려서는 짱조린이 발 받침대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린은 아주 위풍당당하게 이 우진성이 허리를 밟으면서 이 말에서 척 내리는데요. 세상에는 말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미 수많은 인물들을 다스려왔던 짱조린은 이러한 우진성 같은 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놈을 다스릴 때에는 이 좋게 대하면 안 되고 무조건 밟아 놓으면서 개처럼 다뤄야 말을 잘 듣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진성은 고분고분해졌으면 짱조린 곁에서 항상 보조하면서 잘 모셔댔다고 합니다. 이 우진성은 맨날 짱조린한테 짓밟히고 이 개처럼 욕먹고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가는 길도 참더 씁쓸하게 갔다고 합니다. 이놈은 짱조린이 죽었을 때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요. 짱조린은 그때 베이징을 떠나서 이 할빈으로 향하는 전용 열차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가기 심심해 나서 이 우진성을 함께 따라가게 했었는데 그때 우진성은 이 짱조린이 의자 딱 맞은 편에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헤헤거리면서 요 꼬리를 살랑살랑 저으면서 주인인 짱조린을 재밌게 해주다가 이어 갑자기 쾅 하는 폭파와 함께 즉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를 이 짱조린은 요번 기회에 알게 되었었다고 하는데 이어 우진성을 굴복시키고는 이곳 퉁려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 이곳 퉁려시에는 그 몽골놈들로 이루어진 마적대 놈들이 살파치고 있는데 이놈들이 말들이 어찌나 빠른지 확 들어와서는 그 백성들이 말을 툭툭 털고는 냉큼 도망을 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서 이 뒤쫓을 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썩소를 짓는데 그러면 말이다 이 놈들과 제대로 맞붙게 되면은 이 싸워서 이길 자신은 있고
예? 짱조린이 묻자 우진성을 이 대가리를 푹 숙이는데 아니요 이놈들 마적대가 거의 만 명이나 되는데 다들 여간 내기가 아닙니다. 이놈들이 저 멀리서 보이게 되면 그제야 총을 쏘기 시작하면 이미 다 늦었답니다. 왜냐면 이놈들이 너무나도 빠르니까 이미 우리 코앞에까지 다 왔단 말이죠. 전에 정부 쪽에서도 2만 명의 군사를 파견하여서 이 토벌을 했었는데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박살났다고 봐야겠죠. 일단 놈들이 무서운 속도로 이 앞에까지 도착하여서 근접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장났다고 봐야 됩니다. 하여서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을 튼튼히 방어만 하고 있는 거죠. 뭐? 10년 동안이나 허비했다고? 하차! 여기서 우리는 이 청나라 놈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일을 대충대충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 우준성아, 너가 지금 데리고 있는 군사는 얼마나 되니? 예? 그게 지금 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그러다 짱조리는 또 한 번 놀랐는데 너희놈 7개 영이 군사가 있다고 에? 3,500명이 군비를 처먹고 있는 놈이 고작 1,000명을 길러? 너희놈 이거 진짜 양심이 있는 놈이야? 네 그러면 짱조리는 왜서 나중에 이러한 탐관 어린놈을 썼던 거였을까요? 짱조리처럼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 자신이 주변에 군자들만 모아놔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우진성처럼 비열하고 치사한 놈들도 다 그 쓸모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더럽고 치사한 역할이 필요한데 그러한 거는 정직하고 당당한 군자 부하들이 할 수 없기 때문인데 만여 명인 몽골 마적대라 그놈들과 일단 근접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네도 버텨내기 힘들겠는데 그러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이 떠오른 거였답니다. 야들아 가서 나의 의형제 형이 하이사즈 형님과 그의 2,000명이 도끼파 마적대를 매셔라. 요번 전쟁에서는 그 형님이 역할이 딱일 것 같구나야. 그렇게 짱조리는 한쪽으로는 이 사람을 보내서 하이사즈를 불러들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몽골 마적대에 대해서 잘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몽골 마적대 놈들이 상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그들 두목은 토크 토후라는 놈이었고 계략을 생각해내는 군사도 따로 있었는데 그는 바로 라마인 투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모장도 따로 있었는데 빠부 쌍부라고 이놈들도 한개 군으로서 이 있어야 될 역할들이 다 있었다는데 하지만 잠깐만 너 지금 금방 뭐라고? 정보 소식통을 통하여 이 놈들 상황에 대해서 듣고 있던 짱주어 린이 갑자기 눈빛이 반짝 빛나는데요. 그러자 그 정보 소식통은 내 어르신 그 토크 토후라는 놈은 아들 놈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이 토밍이라고 부르는데 망나니도 또 그러한 망나니가 또 따로 없다고 합니다. 토밍 이놈은 머리가 안 좋아서 맨날 당하고 사는데 또 이 세상에 사치라 사치는 다 부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러자 짱조리는 뭔가 방향이 잡히는 듯한데요. 예? 어르신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설마 그 토밍을 잡아서 납치라도 하려고요? 에이 그런 거는 그 비열한 마적대 놈들이라 하는 짓이지 우리 같은 정부군이 어떻게 그럽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야 말고요. 곁에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던 우진성이 이 삐죽삐죽 거리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었는데요. 뭐라고? 감히 짱조린 앞에서 마적대로 욕하다니요. 우준성한테는 다짜고짜 또 귓바망이 대여섯 대가 짱짱짱 하고 날아가는데요. 왜요? 이 눈치가 없는 우준성은 짱조린이 뒷배경에 대해서도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놈은 참으로 맞아도 싼데요. 이어서 토밍한테 미끼를 던져야 하는데 이 짱조린이 생각해낸 계략대로 움직여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우야 뭘 그리 망설이니 어? 놈을 유인하는 데는 내 이 탕아후가 나서야지. 헤, 내만한 적임자가 또 어디 있겠니? 에? 탕아후가 나서자 짱조린은 이 대뜸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도리도리 하는데 됐습니다요 형님 우리 만 명이나 되는 형제들 중에서 요번 일에서는 이 형님이 제일 안 어울립니다. 요번에 필요한 거는 이 인상도 좋고 요 부침성도 좋아야 하는데 형님과는 거리가 멀고도 멀지요. 하지만 안마 올리 훑어보고 내리 훑어봐도 그 짱조린이 곁에는 칸차오시 무화이와 같은 다들 험상궂은 마적대 놈들 뿐이었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바로 이 짱조샹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짱조샹아 그래도 이 너가 있었기에 다행이다야. 이번 작전은 무조건 네가 맡아줘야겠다. 짱조린이 짱조샹한테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는데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 그건 바로
바로 나지. 왜 이제 나를 잊었니? 왜 요즘 나를 아이스니? 종일TV 구독자분들이 다 나를 잊었겠다야. 네, 그러면 이 불쑥 뛰어든 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짱조린이 생각해낸 계략은 또 과연 뭐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